1905년 기적의 해. 베른의 특허국 심사관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. 그리고 그로부터 11년 후 중력까지 포함시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내놓았죠. 우리를 둘러싼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이것은 그 전의 얘기입니다. 빛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저 먼 곳에서 오는 것이라 믿었던 때부터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이 나오기 전까지 빛을 쫓았던 사람들. 모든 것의 시작이 빛이었습니다.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빛을 만들어 이용하는 존재입니다. 누군가 저 빛이 무엇이고 얼마나 빠르게 우리에게 오는지 궁금했습니다. 거기에서 빛의 과학이 탄생됐죠. 처음은 한 개의 불빛으로 시작했습니다. 한 노인이 산을 오릅니다. 시대도 종교도 그의 등반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노인은 멈추지 않습니다. 빛 때문입니다. 100개가 넘는 섬 사이로 흐르는 물.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이 수로가 만든 풍경을 보러 옵니다. 물의 도시. 사람들은 물을 보러 여기 오지만 저는 빛을 찾아왔습니다. 16세기 말, 17세기 초, 베네치아는 지금보다 더 활기찼습니다. 이탈리아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죠. 그때 한 문제적 인간이 이 대학 수학 교수로 부임합니다. 1222년에 설립된 이 학교는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, 세계에서는 일곱 번째로 오래된 대학입니다. 황금기는 지나 있었지만 그가 있었을 때도 여전히 유럽 과학의 중심이었습니다. 이 학교 800년 역사에서 그는 괴짜 교수였습니다.
당시 교수들은 꼼짝 않고 서서 강의했는데 엄청 활기찼던 그가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습니다. 갈릴레오 갈릴레이. 18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그는 학문적으로 가장 큰 성과를 냅니다. 당시 그는 뭔가 베끼는 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. 원본보다는 훌륭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죠.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은 어디든 가보는 성격이었으니 본토에서 배로 20분 걸리는 이 섬에도 갔을 겁니다.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네치아 글라스의 원산지. 명성 그대로 섬 전체가 크고 작은 유류 공장이 많습니다. 유리 제품을 사러 왔다가 유리 장인의 솜씨에 붙들리면 정신없이 시간이 갑니다. 갈릴레오도 그랬을 겁니다. 유리를 떡처럼 주무르는 기술. 이것이야말로 갈릴레오에게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. 그에겐 이 유리로 만들고 싶은 게 따로 있었죠. 렌즈입니다. 렌즈 두 개를 겹쳐서 망원경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이미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을 발명한 후라서 엄청 신경 쓰입니다. 네덜란드 것보다 성능이 좋아야 했죠. 수학자이자 장인이기도 했으니 못할 것도 없습니다. 1609년, 9배의 망원경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. 비결은 렌즈의 조합을 다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. 물건의 상은 배율이 약한 볼록 렌즈로 잡고 그것을 확대시키는 건 배율이 강한 오목 렌즈를 사용했습니다. 그것으로 높은 배율과 선명한 색상을 얻게 됐죠.